와, 동굴 선생. 어떠신가요, 동굴 선생? 와, 동굴 포토존 너무 예쁘다. 이전 숙소에 게스트들이 중국인 아저씨들 4명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12시 넘어도 막 음악도 틀고 그래서 너무 빡쳐가지고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프렌즈 호스텔 여기로 방을 옮겼어요. 지금 미리 와서 먼저 체크인을 하고 나중에 바로 짐 갖고 와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유러피언들이 많고 룸도 한 개 남았대요. 그만큼 엄청 인기 있는 호스텔인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11시까지는 파티처럼 좀 떠든다고 하는데 11시 이후에는 조용하다고 해서 일단 와봤어요. 그리고 아고다에서 결제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결제하는 게 더 싸네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지금 묵고 있는 럭키 틱토 호스텔도 위치 되게 좋고 시설도 좋고 스텝도 되게 친절해요. 근데 게스트 문제가 좀 커가지고 지금 옮기는 거라서 중국인들만 없으면은 뭐 추천하는 호스텔이지만 게스트들 때문에 좀 그렇네요. 럭키 틱토 호스텔 너무 좋았는데 아쉽네요. 끝?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예. 너무 좋았는데 게스트가 좀 진짜 너무 아쉽네요. 프렌즈 호스텔. 숙소 체크인 잘 했고요. 숙소에서 쉬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나왔어요. 보라카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사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다 리조트를 짓는 건지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역시 화이트 비치. 모래 색깔 아주 곱네요. 여기는 녹조가 많이 없어요. 녹조가 없네. 깔끔하네. 제가 갈 곳은 여기 파마나라고. Hello. One pass. On the upstairs. Okay. Yeah. Okay. Come here. Wow. Here? Yeah. 분위기 죽인데 여기도. 그리고 여기 구글 후기에 안 좋은 후기가 이제 직원들 서비스가 안 좋다고 좀 되었는데 저 케어해 주시는 이모분 엄청 잘 해주세요. 너무 더울까봐 이거 위치도 다 옮겨주시고 팬도 다 틀어주시고 엄청 저한테 잘 대해주셔가지고 저는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콜라 제로 하나 하시겠고요. 내부도 엄청 넓네요. 여기서 저녁에 오시면은 선셋 보면서 먹기 좋다 하더라고요. 맛있겠다. 아, 뜨거? 야, 아, 오케이. 아, 뜨거. 아, 뜨거워서 조금만 이따 먹을게요. 와, 고기가 엄청 연한가 봐. 막 그냥 잘라지네. 와. 팥맛이 조금 나긴 한다. 밥이 맛있네. 필리핀 와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릴 메뉴가 좀 특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고기 구운 것들 위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뷰값이에요, 뷰값. 언제 이런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겠어요, 맞죠? 이거는 계란 찍어 먹는 건가? 계란 찍어가지고. 와, 어제 만났던 친구들 또 만났어요. 와. 아,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서 식사를 되게 맛있게 잘 했고요. 이제 보라카이에서 갈 만한 곳 중에 하나가 키홀이라고 있어요. 이제 포토존 중에 하나인데 저는 호호버스 타러 이제 아스토리아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바이바이, 땡큐. 오늘도 이렇게 호호버스 타러 왔고요. 호호버스는 저처럼 혼자 다니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바로 왔다. Hello. Keyhole H17. Yeah, keyhole, right? Yes. Okay. Selamat po, selamat driver. 키홀이 보라카이의 대표적인 포토 스팟 중 하나더라고요. 와, 벌써 툭툭이 타고 온 사람들 되게 많네요, 키홀에. 아, 이거 얼마 하려나? 아, excuse me, how much is tuk-tuk from Bimol to here? How many people? Two people? 400. 아. 제가 호호버스 3일권에 450해서 끊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편도로 400이지 왕복하면 800이거든요. 그래서 호호버스 티켓 사서 여기 한 번만 왔다 가도 이득이에요. 여기는 뉴 이스트 코스트라고 해서 다른 해변인데 와, 여기는 물 예쁘네요. 키홀에 왔는데 여기 들어가지 못하네요. 키홀은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사진만 찍을 수 있어요. 와, 그래도 멋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키홀 뿐만 아니라 이스트 코스트라고 해변도 쭉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혼자 오셔도 여기 포토그래퍼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진을 다 찍어주세요. 친절하시게 포즈도 다 잡아주시고. 와,
여기는 물이 예쁘네. 오, 어 시원해. 오, 다시 이거 타고 이제 시티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티몰? 오케이. 오, 시티몰에 세븐일레븐도 있네. 화이트비치 쪽에는 세븐일레븐 없던데. 오늘 시티몰 구경 좀 해볼게요. Thank you. 낮에는 물 구경하는 게 최고예요. 아 더워서. 여기가 있군가? 시티몰 보라카이. 와, 들어오자마자 이게 하이랜드 커피라고 베트남에서 유명한 체인점인데 연유 커피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그다음은 졸리비, 초킹, 망이나살 한 곳에 다 모여있네요. 그래도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가격대가 막 크게 비싸거나 그렇진 않아요. 와, 화장실은 베트남 몰치고 엄청 깔끔하네요. 오, 냄새도 좋고. 그러면 볼일 좀 보겠습니다. 네, 2층은 시네마 있는 게 끝이에요. 시티몰은 와보니까 영화관 있고 세븐모 마트 있고 졸리비, 망이나살, 초킹 이 정도 이용하실 거면 오면 되는데 아니면 딱히 할 게 없어요. 와보니까 뭐 없네. 퀸 스어다. 와, 베트남에서도 못 먹어본 스어다 하일랜드 커피.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시지만 약간 마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마시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밖에 못 샀고 이게 89페소예요 시티몰에서 많이 쉬었고 이제 드니위드 비치 한번 가볼게요. 시티몰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동물 포토존이 있어가지고 많이 가는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가는 초입구는 이렇습니다. 역시 필리핀은 농구 아니면 배구. 확실히 동네 농구 퀄리티가 달라요. 여기는 우레탄 코트가 아니라 흙 코트인데도 되게 잘하네요. 막 흙먼지 펄펄 날리면서 옷통 까면서 막. 지금 비치 입고 왔는데 일반 매점 그리고 과일 주스 파는 곳 있네요. 저는 여기 온 목적이 동굴로 가려고 하는데 비치가 조금 좁긴 하네요. 확실히 여기도 화이트 비치 위쪽이라서 똑같이 서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녹조는 피할 수가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 바위가 조금씩 있는 게 포인트네요. 아, 저 동굴 포토존 저기 바로 보인다. Hello. Are you living in Boracay? Yes. Cool. Could you recommend any beautiful beach? Boca Beach, Iligan. Iligan. Diniwit Beach. Dini here. Here. Blabok Beach. Ah. You're blogging? Yeah, I'm blogging. What's your name on? Hyolo. Oh. Hyolo. That's right. Could you take a picture? Of you? This way. Of you? Yeah. Yeah, sure. Sur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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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ait, wait, wait. 갑자기 저보고 오빠 부르길래 가서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토 스팟, right? Yeah. Yeah. Okay, so you just no vlogging here? I'm traveling Philippines a month. When are you going to back to Korea? I have 3 days left. 와, 지금 여기 애들이 사진 찍어 주고 있어요. Thank you. I hope you like the pictures. Oh, good. 잘 찍어 줬네. 와, 얘네들 다이빙 뛰었어. You diving? 와, 잡아, 잡아. 눈빛. 나이 오나 나. 와. 와, 아우. 굿. 여기 이렇게 동굴 포토존이 있고 제가 이 초딩 때문에 완전 인생샷을 건졌었는데 저 친구가 찍어준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보세요. 와, 보트도 많이 다니고 오늘도 일본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멋있게 찍어주는 사진사들이 있어가지고 팁 좀 주고 이렇게 인생샷 한번 건지는 걸 추천드릴게요. 되게 멋져요. 이렇게 해질녘에 와서 찍으면 너무 좋을 듯? 이 친구들이 이제 팁으로만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뭐 최대한 100페소까지 요구하네요. 근데 100페소 정도 찍어주면은 사진을 많이 찍어준대요. 지금 이분도 다 사진 찍고 있고. 저는 사람이 많은 화이트 비치보다 드니위드 비치에서 이렇게 일몰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와, 동굴 선셋. 어떠신가요, 동굴 선셋? 와, 동굴 포토존 너무 예쁘다. 지금 해가 들어간다, 이제. 해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동굴 샷으로 보는 선셋 자리. 아, 너무 예쁘다, 여기. 드니위드 오셔가지고 여기는 꼭 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여기서만 2시간 죽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지고 노을 질 때까지 여기서 더 있어 보려고요.
드니위드 비치에 동굴 스팟으로 오시면 이렇게 사진을 여유롭고 예쁘게 찍을 수 있고요. 지금 해는 졌지만 노을을 대기하고 있어요. 한 20분 더 지나면은 예쁜 노을이 보일 텐데 그 노을 볼 때까지 한번 있어 보려고요. 와 진짜 강추다 강추. 동그란 동굴뷰에서 맞는 그 선셋 또한 제가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지 감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노을 촬영하고 이제 가야겠어요. 진짜 보라카이는 노을 하나 보고 올만하네요. 와 인생샷 건졌다. 여기 이제 드니 위드 비치에서 화이트 비치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불빛이 보이죠? 여기가 스테이션 1, 2, 3 쫙 있거든요. 이 불빛 따라 다 화이트 비치예요. 자 그럼 모이지만 후레시켜가지고 안전하게 가볼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후레시 꼭 필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화이트 비치 스테이션 1 쪽에 왔는데 역시 밤이 화려하네요. 보라카이는 그리고 드니 위드에서 오다가 별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불빛도 없어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엄청 잘 나왔죠. 여기는 윌리스락이라고 해서 스테이션 1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천주교 종교적인 그러한 동상이 있어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전 옐로우 캡 왔는데 여기서 저녁 먹을 볼까 해요. 여기가 피자 한 판씩 파는 게 아니라 피자, 원피스, 스파게티 등등 섞어가지고 파는 1인 메뉴도 있더라고요. 이게 옐로우 캡 솔로 세트인데요. 이게 6,000원 정도 해요. 간단하게 먹고 숙소로 가야겠어요 이제. 감자볶음. 맛있네. 피자 먹을게요. 미국식 피자. 다음 날이고요. 뉴욕 피자 먹고 와서 숙소에서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좀 시끄럽고 여기 파티 위주의 숙소인데 어제 방 안에 있던 이제 룸메이트들이 같이 밖에 나가서 파티하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 그냥 얘기 나누고 이제 숙소에서 파티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끝나는데 파라오 비치클럽이라고 거기 입장료랑 가는 교통비용까지 다 제공해준다고 명단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룸메이트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